Times. 네, 애쉬의 금장인데 진짜 서스틴이 길어지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기다려 오셨던 애쉬의 금장. 예. 그리고 심지어 메이플렉입니다. 퍼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애쉬의 메이플의 골드. 에메골. 네, 요것만 메이플이죠. 그러니까 네네. 우리, 네네. 우리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버즈비에 있는 그 터틀은 다 로즈우드. 다 로즈우드여서 저희가 이걸 되게 기다리고 있었죠. 네. 그리고 애쉬도 지금 두 번째인데 네. 저번에 했던 애쉬도 애쉬였으나 이제 로즈우드가 올라가 아~ 있었던 관계로 요거랑 사운드가 좀 다르겠죠. 네? 이게 애쉬가 기본적으로 옵션 20만 원이 올라가요. 네. 20만 원이 올라가고 근데 이거는 옵션가가 올라가는 모든 조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애쉬에다가 골드 하드웨어, 화이트 펄 픽가드, 그리고 헤드 매칭. 어, 그러네요. 다 네, 금장 뭐 하여튼 정말 이런 비싼 스펙들을 다 때려 넣어서 가격도 좀 비싸졌어요. 653만 원입니다. 이게 참 비싼 가격이죠. 이게 좀 마음이 아픈 게 2006-7년도 쯤 될 것 같아요. 그때 제가 팬더 오사 커스텀샵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스완프 애쉬에다가 버드 아이 메이플렉 그리고 이제 메이플 지판 그리고 금장 오와 네. 아, 그리고 이제 그 메리케이 컬러 그 옵션이라고 이제 그 딱 그런 스타일로 나온 건데 그게 그 당시 때 제가 어쩔 수 없이 기타를 팔게 되는 좀 안 좋은 상황이 와가지고 팔 그 130에 팔았어요. 너무 안타깝다. 근데 실제로 그때도 그게 뮬에서 시세가 150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커스텀 샵인데 물론 와. 이게 너무 오래된 이야기긴 하죠. 너무 오래된데 15년 이럴 때니까. 그 모델 자체가 그때 이제 60 커스텀 샵이랑 비교했을 때 좀 그렇게 인기가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거 있으면 900만 원 제가 지금 돌아봤더니 제가 가장 좋아했던 팬더 스트라토리가 그 친구였는데 그 소리였다. 그때 그거를 팔아갖고 사진 속에만 남아 있는데 그 소리 진짜 끝내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애쉬를 다들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두 분 다. 그러니까 뭐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로즈우드를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원래. 근데 이제 이거는 아무래도 좀 학습적인 거였지 않았나. 뭔가 이렇게 다들 로즈우드를 쓰고 그러니까. 이제 세션 기타로서 로즈우드가 많이 스트레스를 많이 활용이 되다 보니까 약간 학습적이었던 것 같고 이 그냥 스트레스 자체만 봤을 때는 저는 이 넥감 있잖아요. 요이 지판감. 네네네. 요거에 또 메이플이 저는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메이플이 뭐라 그래야 될까? 미끄러지는 느낌. 있어요. 정말 샥샥하는 그 느낌이 있죠. 근데 로즈우드는 로즈는 약간 뭐랄까 한 번씩 딱 걸리잖아. 건조하면 그 느낌이 있죠. 로즈우드는 좀 그 진득한 느낌이 있고 메이플은 그냥 샥샥샥하는 느낌. 맞아. 그 막 겨울에 막 손 건조할 때 핸들 만질 때 이렇게 사르르 돌아가는 그 느낌이 메이플 지판에서 느껴진다고 약간. 표현이 아주 대단해. 그게 되게 기분 좋은 그런 네, 맞아요, 맞아요. 연주감이 있죠. 산뜻한 느낌. 네. 자, 그래서 그런 스펙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처음으로 스트레스를 접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스펙이라기보다 좀 약간 고인물들이 좋아하는 스펙이기는 해요. 맞아요, 애쉬, 메이플, 맞아요. 골드 이런 거 전부 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저희한테 공감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언젠가 한 번은 좋아질 스펙 에메골. 애매하죠, 스펙이. 에메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리얼 넘버 702고요. 653만 원에 메이드 인 USA. 전장은 98cm, 무게는 3.30kg, 두께는 43+1mm, 12프레트 뜰레는 77mm고요. 바디는 애쉬 투피스, 그리고 메리케이 화이트 니트로 셀룰로스 락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넥은 메이플 C 스탠다드 쉐입 넥에 오일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게 스컨크라인이 없으니까 당연히 메이플 지판이 올라간 형태인데 우리가 이거 보니까 너무 통넥 같아갖고 생각을 지금 해보니까 통넥으로 만든 다음에 거기를 켜서 넣고 얻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나무였던 그런 자국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른 자국만 있지 무늬가 다 이어져요. 다 이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이거 만들 때도 그러니까 공임이 많이 들어간 그치.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잘랐다 아무거나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그거를 뜬 다음에 넣고 다시 덮는 거야. 네. 그 지금 아주 대단하게 잘 붙여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야 이거 통넥 아니야? 트러스 어디다 넣었어 했는데 통넥 여기서 아니죠? 여기서 발견했어요. 네, 여기서 그렇습니다. 여기 줄이 보이나? 살짝 보이죠? 있어요. 살짝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헤드머신은 힙샷 락킹 금장이고요. 멋있어요. 앞으로 돌아와서 본넛의 너트 너비는 41.91mm. 지판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이플이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퍼공을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 648mm, 프렛은 22 6150 SS 프렛이고요. 픽업은
60th 싱글 코일 픽업 두 개랑 페이턴트 디나이드 험버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컨트롤은 원 볼륨 투톤 5A 픽업 셀렉터 터틀 빈티지 브릿지에 특이상 아까 말씀드렸던 골드 하드웨어, 오. 화이트 펄 픽가드, 컬러 헤드 매칭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팬더고요. 아이고 리버브가 걸려 벌써 나네요. 아유 좋다. 좋아요. 꽉꽉 들리죠? 밝은 오리. 하나씩 칠 때도 나네요. 꽥꽥꽥꽥. 그렇죠? 꽉꽉. 이 꽉 소리가 듣고 싶어서 계속 네. 반복적으로 치게 되네요. 어, 좋습니다. 좋네요. 맛이 알려. 네. 귀여워. 어이구 넘어갔네. 바로 메이킹 가겠습니다. 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오, 밴드고요.
호호 멋있네요. 야, 좋다 이거. 이게 뭐 오, 좋다 이거. 금장이라서 긴가? 굉장히 길어요. 사운드가 엄청 매력 있네요. 매력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쁘다. 그 지금까지의 그 터틀의 다른 로즈우드 사운드들에 비해서 사실 조금 담백한 느낌이 네. 있는데 그렇다고 심심한 느낌은 아닌 게 그 애쉬에서 오는 이 그 왁왁 돌아가는 그 소리가 사운드에 뭔가 좀 더 풍성한 재미를 좀 더해주는 것 같아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좀 취향을 좀 많이 타기는 하겠지만 적어도 다른 로즈우드에 비해서 너무 심심하거나 레이어가 부족한 느낌은 맞습니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좋네요. 요거 맞아 멋진 연주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자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드릴게요. 그렇게 좀 밸런스 공수의 조화가 잘 맞은 독일 축구팀보다는 약간 느슨하면서도 축구 잘하는 개인기와 조직력이 또 이렇게 밸런스가 맞는 네덜란드 축구팀 드리겠습니다. 네덜란드. 네덜란드. 알겠습니다. 네덜란드 요즘 네덜란드 말고 좀 예전 네덜란드. 예전 요한 크루이프가 이끄는 네덜란드 축구팀. 그때면은 뭐 많이 갔네요. 무시무시한데 네덜란드네요. 네. 저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이 프렛의 마술사 아니겠습니까? 네. 이 프렛의 마술사와 메이플이 만났더니 미끄러지네. 좋네요. 미끄러지네. 네. 알겠습니다. 프렛의 진짜로... 마술사와 메이플이 만나니 미끄러지네. 네. 네. 진짜로 안 그래도 프렛을 워낙에 가공을 잘해가지고 연주감이 좋았는데 거기다 메이플까지 딱 대니까 진짜로 막 은쟁반에 옷구슬 굴러가는 그런 느낌의 연주감. 좋습니다. 저는 금장 뭐 디자인도 너무 예뻤고 그리고 이 꽥꽥거리는 애쉬 특유의 사운드도 너무 인상 깊어서 황금알을 낳는 오리 이렇게 되더라고요. 오, 황후.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6, 가성비 11,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81점이고요. 은총씨 사운드 37, 가성비 10, 편의성 18, 디자인 19. 화끈하네요. 네, 총점 84.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2, 편의성 17, 디자인 18, 총점은 82점. 네, 평균 점수 82.33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디자인이 상당히 예쁘다라는 거에는 모두가 예뻐요. 동의했네요. 네, 17, 18, 19 아주 높은 점수가 이거 나왔습니다. 선생님 좋아하시는 옵션 아닐까요? 거의 네, 베스트 금장만 빼면 되나요? 네. 금장도 좋아합니다. 아, 금장도 좋죠. 네, 베스트 컨디션인 것 같아요. 네. 디자인으로는. 하지만 가성비가 아무래도 650까지 올라가니까 10, 11, 12 약간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근데 사운드도 좋아요. 35, 6, 7. 네. 전반적으로 아주 높은 화끈한 점수가 나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성비가 막 10, 11, 12에 여기에서 그런데도 점수가 1점이 올랐네요. 82.33이라 아주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다른 부분 뭐 SUD가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오늘 터틀의 가장 기대했던 모델 에메골 같이 보셨고요. 터틀에서 이거 베이스로 선생님 시그니처 만들어 주시면 되겠네요. 아, 그러니까. 선생님 기타로 좋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그걸 지금 그 얘기를 영어로 해야 되는데 아. like 어렵네. this. 네. 자, 이렇게. Come on, my. Come on like this. Come on, Michael, please. 네. 자, 마이클 터틀 커스텀 클래식 S 험싱싱 모델 하나 더 남겨 놓고 있습니다. 엘더에 이번엔 로스티드 플레인 메이플 렉이 들어가 있는 아하. 예쁜 네, 핑크 모델이 기다리고 있네요. 아, 저 또 박인우 모델 아니겠습니까? 제가 또 핑크 좋아하잖아요. 네, 저런 걸로 하나 만들어 주세요. Like that. I like that. 네, please. 네. Giving. 좋아요. 좋아요. 짧은 용어로 뭘 내놓으라고 하고 있죠. 자, 다음 시간에 터틀 마지막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은청 씨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입니다. Gear Times.